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방학인데? 너무 놀아서 힘이 없는 거야? 아. 어? 아니, 엄마가 점심 해줄 거야. 점심 뭐 해줄 거 아니야? 점심. 뭐가 맛있어? 응? 아니, 뭐. 그걸 안 보이거든? 오늘은 트레이더조에서 이렇게 한국 음식이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몇 개가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요즘에 한국 음식이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나온 지 좀 된,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어. 근데, 그래서 애들이 방학을, 아유, 지저분한 냉장고가 다 나오네. 트레이더조가 그 자기네가 다 이렇게 자체 제작을 해서 만든 제품이 다 트레이더조 안에 있어. 그래서 다 이렇게 트레이더조라고 써 있어요. 근데 트레이더조에서 한국 음식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큰 트레이더조는 가보지 않아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비건 들을 위한 불고기 뭐 이런 게 나오고, 그리고 여기 이거는 잡채, 그리고 이 떡볶이, 파전, 그리고 여기는 불고기 볶음밥,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불고기 갈비 있잖아요. 갈비 그것도 있는데 그건 다 먹어가지고 없어요. 그리고 고추장도 나오고, 이게 뭔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차근차근 리뷰를 해볼게요. 오늘은 요 불고기랑 잡채를 먹어볼게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의외로 떡볶이를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입에 좀 달라붙는 이런 질감을 싫어한다고 들었는데 떡볶이를 젊은 애들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인터내셔널 데이 할 때도 애들이 떡볶이 먹으려고 막 줄 서 있었거든요. 떡볶이 양산 할까? 집살 수 있게? 이렇게 코리안 고추장 소스인데 이게 정말 궁금해서 이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보면 고추장 같지도 않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고추장 같지는 않고 맛이 외국 사람들 입맛에 맞게 살짝 덜 맵게. 근데 되게 짠데? 저희 집에 마침 비빔장이 있는데 이거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건 비빔장 한국에서 산 거고 비빔장이 덜 매운데? 이거 어떠니? 너가 한번 이 트레이더조에서 산 거거든? 이 맛이 어때? 매워? 안 매워? 일단 매운지 안 매운지 먹어봐. 안 매운데. 안 매워? 조금만 스파이스는 맛은 나는데 그렇게 맵진 않아. 그러니까 이게 안 맵지, 그치? 안 매운데 매운 테이스트는 있어. 엄마는 짠맛밖에 없는데? 너 친구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스파이스 잘 못해. 이것도 매워? 비빔장으로 약간 외국 사람들한테 맞게 나온 것 같아요. 고추장을 한번 먹어볼게요. 상표는 트레이더조라고 써 있어요. 한국 고추장보다는 묽은 것 같아요. 민가 예민하지 못한데요, 이거. 이게 살짝 단 것 같기도 하고. 아라야! 너 아라를 불러봐. 이리 와봐. 매워? 안 매워? 정말? 이거 순창이야, 이거는? 한국 고추장? 어때? 저게 더 매워. 아, 그치. 요거 살짝 좀 달콤하지? 다 입맛에 맞게 다 좀 계량을 한 것 같아요. 너건 어느 게 더 맛있니? 이게 맛있어? 아니면 이게 더 맛있어? 이거. 미국 입맛에 잘 계량을 했구만요. 애들도. 이게 막 눈에 띄더라고요. 제가 냉동식품 막 이런 거를 막 자세히 보는 편은 아닌데 어느 날부턴가 이게 눈에 띄었어요. 이게 언제부터 나온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 뭐가 들어갔냐면은 야채랑 그 불고기랑 그리고 여기 김치가 들어가 있대요. 네. 이렇게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고기도 좀 꽤 들어있고
맛있겠어요. 뭐 고기도 좀 그냥 괜찮게 들어있고. 저희 애들은 이렇게 먹으면 아마 느끼하다고 할 것 같아가지고 김치를 조금 위에 얹어줄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씻었어요. 왜냐면 태양초 고춧가루로 김치를 했는데 너무 매워가지고. 잡채를 한번 열어볼게요. 저는 근데 이 잡채를 먹어봤어요. 그리고 사실 저 불고기도 한번 먹어봤거든요. 제가 사다 놓고 한번 리뷰를 해봐야지 하면서 하다가 못 참고 제가 한번 불고기 볶음밥은 먹어봤어요. 근데 이게 애들은 지금 처음 먹는 거거든요. 근데 살짝 좀 느끼했어요. 제가 저걸 먹다가 불닭 소스를 넣어서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제 입맛에 맞더라고요. 야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서 먹어봤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좀 전자레인지보다는 직접 볶아 먹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 잡채도 지금 세 번째 먹거든요. 근데 여기에 좀 물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면을 먼저 볶은 다음에 야채를 나중에 넣는 게 더 좋더라고요. 맛있겠지? 오 마이 갓. 맛있겠지. 같이 가져오지. 응, 숟가락. 왜 저한테 뭐 하냐? 내가 시키고 있어? 응? 알아. 맛이 어때? 맛있어? 느끼해? 김치랑 먹으니까 좋지. 응. 하니 어때? 맛있어? 응. 엄청 다부지게 먹네. 그럼 이거 먹어. 알아, 이거 먹어봐봐. 잡채. 응? 응. 한이도 잡채? 아, 나. 양파 있는데? 피망? 응? 괜찮아. 맛있어. 맛있어? 언니 게 더 맛있어, 알아는? 응? 볶음밥. 볶음밥? 야! 고기 맛있어. 고기가 맛있어? 응. 야, 넌 뭐가 맛있어? 잘 먹는다. 내 생각엔 김치를 넣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 야, 한이 이거 굶었니? 아, 잡채도 먹을래? 저녁이 돼서 이제 떡볶이를 한번 먹어볼게요. 라볶이를 해서 먹을 건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이것도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이 그림처럼 이렇게 되진 않더라고요. 제가 잘못 만든 거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쌀떡인지 밀떡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쫄깃쫄깃하니 맛있어요. 이거를 이 안에 이렇게 양념이 들어있는데 매운 떡볶이라고 써있거든요. 근데 한국인의 입맛에는 약간 달달한 떡볶이인 것 같아요. 파전도 먹어봤어요. 근데 못 참고. 이 파전 근데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 내장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렇게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간장이 좀 들어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근데 아무튼 이거 너무 맛있더라고요. 일단 구독자님 중에 이거 궁금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참 근데 가격 대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이거 다섯 개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게 바삭바삭하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먼저 구독자님이 궁금해하신 요거 이렇게 그냥 떼기만 하면 돼요. 떼서 그냥 딱 올려놓으면 되는데 저는 막 이런 키트를 많이 안 하고 막 요리를 직접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방학이 되니까 이런 거에 자꾸 눈길이 이렇게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튀겨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우면 돼요. 구독자님 보고 계신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뒤집으면 이렇게 되게 바삭바삭해요. 제가 다 되면 보여드릴게요.
애들이 라볶이를 원해서 라볶이, 그리고 아까 조금 남긴 걸로 떡꼬치, 그리고 대만식 팬케이크. 이거 먹어봐봐. 저렇게 바삭바삭거리는 소리가 나요. 맛있어.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맵니 알아요? 달달하지? 약간 달달한, 약간 달콤한 떡볶이? 네, 아로마는 있었어. 한이는 벌써 씻어. 씻어서 먹고. 김치는 잘 먹는데 그거. 떡. 떡이 제일 맛있어? 응. 그래, 떡이 근데 진짜 쫄깃쫄깃하다. 이거 누가 한 거지? 먹어봐봐. 맛있어. 엄마 먹었어. 먹었어, 아니야. 응. 이 소스도 트레이더스야? 이 떡볶이 소스를 남긴 거 그거야. 맛있지? 이상 우리의 트레이더조 리뷰를 마칠게요. 안녕.